누구야? 왜 너야말로 뭐야? 여긴 또 어디고? 그러게 나한테 물어, 이 스토커야. 스토커? 누가 누굴 스토킹한다고 지금? 너야말로 나 납치한 거 아니야? 야, 맞잖아, 너 스토커. 아니거든. 아니,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왔더니 이렇게 된 거라고. 야, 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? 아니, 믿으라고 맞다고. 알았어, 믿으면 되잖아. 걔 믿는다 했어. 나 좀 도와줘. 싫은데? 내가 왜? 믿는다며. 야, 너가 아까 베개 줬다 급박했잖아. 싫어. 그럼 학교라도 같이 다녀. 협박 현실이 되는 수가 있다. 그래, 학교라도 같이 다녀, 이 스토커야. 아니, 스토커 아니라고! 괜찮아? 열나는 것 같아. 좀 열 많이 난다. 내 마스크. 왜 몇 시 전부터 계속 기침하던데. 조심해. 고마워. 그리고 좀 아프다 싶으면 좋대. 정말 오늘 2000년 5월 21일이야? 어,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마. 쟤는 맨날 어딜 저렇게 가는 거야? 2023년에 살던 내가 갑자기 2000년도에 오다니.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가자. 여보세요? 아빠? 집에서 들어갔니? 네. 왜 전화하셨어요? 요즘 정체모를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던데 주변에 기침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조심하렴. 아, 네 알았어요. 끊을게요. 잠깐만. 며칠 전부터 기침했던 것도 그렇고 계속 날짜 물어본 것도 그렇고. 김미수, 어쩌면 네가 미래에서 바이러스를 가져왔을 수도 있었겠네. 안녕? 좋은 아침. 안녕. 아, 내일 우리 집 놀러 가지 않을래? 뭐? 그래? 나 내일 약속 있어서 먼저 가라. 누구랑 가는데? 윤혜. 갑자기? 걔가? 너한테 싸가지게 됐다며. 그렇긴 한데 괜찮은 거 같아. 아, 맞다. 나 밤에 두고 온 게 있어갖고 챙기러 갔다 올게. 먼저 가. 알겠어. 네, 아빠. 내일 데리고 갈게. 그래, 그럼. 우리 회사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만들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. 네. 접근한 게 아니었어. 미수야, 너 내일 약속 안 가는데?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? 그냥 안 가는데? 느낌 좀 별로란 말이야. 알겠어. 윤혜야,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놀 것 같아. 그거
왜? 그냥 일이 있어서. 에이, 미소야 왜 이렇게 늦게 와? 나랑 놀기가 싫은 거야? 아,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일이 있어서 그래. 쟤 일이 따잖아. 미소야! 나랑 놀기로 했잖아. 야, 미소 일 있다니까? 나랑 같이 일 있어서 내가 지금 데려가는 거야. 내가 놀더라고. 왜 네가 놀더니? 내가 잡았으니까. 미안한데, 근데 나 같이 학교 끝나고 가야 돼. 각자 동네 생각하고 싶어. 미소야! 미소 미소 예뻐져. 괜찮을 거야. 거기 조용히 해주면 나가볼까? 그러지 말고 지름길 통해서 가자, 시야로. 여기는 어디지? 어! 돌아왔어! 돌아왔다니 그 무슨 일 말이야? 내 기준에서 너의 미래 2013년에 들어왔어. 그럼 내가 지금 미래에 있다고? 짜라, 태준아. 너가 처음 만났는데 법원 친해서부터 지금까지 날 잘 데리고 있고 해줘서 고마워. 짜라. 나 먼저 얘기해. 태준아, 너 사실 너 좋아할 것 같고. 나도 너 처음 봤을 때 좋아했어. 그럼 우리 미래에서 다 같이 한번 살아보자. 그래. 브라보, 완벽했어. 아, 이거를 잠깐만. 야, 잠시만. 잠깐만. 괜찮아, 여기서 끊어도 돼.